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죠. 내구재 주문이 예상 밖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베이지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소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약세 속에 장이 전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순매수를 했다가 이번엔 다시 또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까지 저희가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쪽에서도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7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현재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상밖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이틀째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악재가 많았는데요. 6월 내구재 주문이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현재 국내 양증시 모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리면서 177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1770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9시간에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차 상승으로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상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외국인이 4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로 흐름을 바꾼 개인도 4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기관이 7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에서는 매도세를 어제보다는 줄인 상황, 연기금은 매수세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 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2포인트 내리면서 4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7포인트에 출발했지만 11시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5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287억 원, 외국인이 16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국 개입 경계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늘 1191원에 출발했지만 현재는 1원 50전 오른 1185원 60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들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사이에서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었던 보험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과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2.7%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주만큼은 아니지만 업종지수로 봤을 때 1% 넘는 상승 움직임 나타나는 섹터에 있습니다. 기계주들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과 STX 엔진이 파란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 두산인프라코어, 조선선재, 성진지오텍이 상승 움직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지주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 대체제 역할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LG가 5%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고요. CJ 마찬가지로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입니다. 현재 두산만이 파란불,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7.28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화공영이 13% 오르고 있고요. 동신건설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있는 대부분 종목
목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세 종목은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나머지 세 종목은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약보합 조정받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강보 0.7% 강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 SK텔레콤 1% 오르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마감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수급이 좀 꼬여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기관의 차익실험 매물은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시장은 약보합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는 1,500계약 이상 꾸준히 매수하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세로 1,700억 원 이상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는 하방 경기성을 키워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물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의 하방 경기성을 좀 더 키워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자체는 1770선, 그러니까 5일선과 1770선이 위치해 있는 그 지지대에서 지속적인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지지권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반해 보험업종, 금융업종, 유통업종, 서비스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이제 막바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장 실적 발표 시즌이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라든지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거기에 따른 주가 반영도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향후 조만간 월말 월초를 맞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됨에 따라 경기 모멘텀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가 121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121선은 경기선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121선 저항에서 월말 월초라는 점은 경기에 대한 관심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일 베이지북 발표에 이어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2분기 GDP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향후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이므로 속도 조절 과정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을 유발하는 것이지 자칫 하락 추세로 이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꾸준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 우상향 트렌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접근, 이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반영되어 있는지는 그 연속성에 따른 흐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LG전자는 오늘 그 낙폭을 좀 완화시키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단기 강세를 보인 이후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실적 발표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따른 흐름을 무조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숨고르기 국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이후 증시에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옳은지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뭐 순환매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길목 지키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뭐 뚜렷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향후 상승 트렌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나 업황이 터닝하는 업종군부터 그리고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는 업종군까지 뭐 선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업종군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 에너지, 거래량,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풍선효과, 그러니까 한쪽이 집중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소외되는 그런 풍선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감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IT 자동차 업종에 굉장히 집중되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반등 과정을 통해서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이시고 부족한 비중을 갖고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군에 좀 저점 매수하는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소수 업종이 시장을 이끌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 실적장을 좀 많이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적을 발표하면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수도 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두산 인프라코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상승폭을 늘리진 못하고 상승폭을 지키는 그런 정도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감 이후에 또 현대제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늘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몰려있고 내일까지도 또 몰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나 현대모비스가 또 내일 일정이 잡혀있고요. 금융주 쪽을 보면은 어제 IBK하고 오늘 부산은행이 발표가 됐고 내일 같은 경우 KB은행이 나오고 오늘 방금 전에 또 신한지주가 나왔고요. 현대해상이나 동부아재나 LIG 손보 같이 보험주들이 또 내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적 발표 일정이 또 잡혀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실적 시즌의 거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방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포인트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거였는데 매출 이익 모두 다 기대 이상으로 또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내 영업 현황하고 더불어서 해외 영업 현황도 중요하다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또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큰 폭 성장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6월에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점유율 추이가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파악할 요인이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아쉽게도 주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이후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야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 흐름에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현대차같이 좋은 실적 나왔는데 보합이나 뭐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확실하게 시세를 잃을 수 있는지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의 시세가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보면은 IT 업종의 경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 정점을 형성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업체이긴 하지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하반기에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인 소재나 산업재 부문의 기업도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조정세 진입을 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지금 움직임이 괜찮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제철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내일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IT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이 조정권을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조정을 거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 진입을 할지 추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동안의 실적 발표를 한 주도주 성격의 종목하고 좀 차별적 흐름을 보일지, 또 현대제철이 내일의 주가가 긍정적일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내일 되면 또 주가에도 큰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도 실적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당장 내일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하나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는 이어질 텐데 금융주 쪽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보험주 쪽으로도 매기가 조금씩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의미가 있지만 내일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제 KB금융이나 보험주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금융지주사하고 그동안의 은행 업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은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시즌에 초반에 발표를 했고요. 어제 기업은행이 나오고 오늘 부산은행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장 마감 이후에 신한지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실적 발표한 경우가 실적의 내용상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보험주의 경우는 자동차 업종처럼 매월 IR을 하기 때문에 영업실적 잠정 공시가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에 실적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금융주가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봤을 때 주도주보다는 순환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보험주의 경우 이제 하반기에 기대할 가장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문제도 있고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펀더멘털적 요인이나 보험주에 관심 기울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삼성생명 주가를 보면은요 이러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업종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끌고 가기보다 오히려 업종을 억눌렀던 모습이 지속되어 왔었죠. 박스권 안에서요. 오늘로 약간 그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 더 좋아진다, 더 기술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흐름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일 중요한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겠죠. 내일 오전에 이제 영어로 IR을 하고 시장 마감 이후에 한국어로 IR을 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전에 이미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하느냐 이 이유를 따져본다면은 어닝 가이던스 이후에 조정을 이미 거치고 다시 재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어닝 가이던스 발표 때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는 좀 틀린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현대차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반기를 끌어온 종목이면서 지수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차같이 조정을 보이고 삼성전자같이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또다시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이 큰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경제지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경제지표 쪽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제는 경제지표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 밤에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죠.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보면 경기 확장의 강도가 약해지는 추이가 반년 이상 나타나고 있죠.
수치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전월 대비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번에도 당장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우리가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이미 놓고 봤을 때도 이번 달에 당장 반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확장 강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올 것인가 이거는 좀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또 약화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전월 대비 더 약해지는가 이것들도 다 따져봐야 될 테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보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보면은 그 그래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향하는 내려오는 곡선의 기울기가 좀 약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기울기가 약해져서 수평이 이루어지면은 주가는 아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이제 수평을 이루고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이제 한국이 4분기 반전을 기대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8, 9월에는 이렇게 좀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적어지는 하락의 기울기가 적어지는 그런 점이 발견되기로 기대하고요. 이번 달에 발견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다음 달에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이번 달에 수치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가 클라이맥스를 지나는 지금 시점에서 1분기 실적 발표 때 나타났었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 조정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 쪽에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 상승에 타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도 지금 누구나 시장을 참여하면 더 불안한 그런 시점인데요. 경제 지표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줘야지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전 시황만 해도 외국인들이 소폭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의 혼조세, 이런 하락 영향력과 이제 외국인들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망 자세를 통해서 지수 자체는 이제 보합선에서 약보합 쪽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도 지수의 상승폭이라든가 그런 쪽은 상당히 좀 더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230억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2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17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7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 59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20억의 순매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조금씩 서로 교차 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선 팔고 한쪽에선 사고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들이 매매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핵심 종목들 잘 가는 종목과 그리고 많이 빠져서 지지선이 확보된 종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그동안 충분히 가격이 반영이 됐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생명, 한국전력, 부산은행까지 순매수를 다소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롯데쇼핑과 한진해운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연속 순매도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주들 쪽에서 이제 좀 강세, 그리고 자동차 핵심 종목, 그리고 전기전자 쪽의 핵심 종목에 지금 치중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KB금융, LG,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현대차 등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현대제철과 LG전자, 기아차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공이 동시 순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3%가 하락을 하는 약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25억 이상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LG, 현대차,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수 를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변화가 오늘은 좀 있네요. 한 종목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종목이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삼성테크인, 그리고 기아차, 한화, 웅진코이 등으로 이제 그 설정을 했는데요. 기아차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시간 조정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아차를 살짝 빼고요. LG 화학 쪽을 좀 이제 편입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신고가 갱신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 눌림목 조정을 완성을 하고 21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그 강세 종목으로 주도 종목으로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으로 LG화학을 포함을 시키겠고요. 오늘 LG화학 쪽을 제가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오늘 동시순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사 최근 가격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주가가 34만 2천 원까지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8,729억을 달성을 했는데 이는 석유화학 부분에서 전방산업의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요. 여수공장의 NCC 설비 증설 효과, 그리고 PE 계열에서의 그 수익성 호조로 인해서 석유화학 부분만 6,239억을 이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을. 전자 부품 소재 쪽에서 LCD TV의 수요 증가, 그리고 소형 전지, 2차 전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MS 확대에 따라서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향후 이러한 석유화학 수익성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기전자의 지속적인 성장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의 수익성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욱더 좋을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의 추이, 기본적인 분석상의 이러한 펀더멘탈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의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매수가는 32만 2천 원 부분에서 32만 6천 원 부분까지의 분할 매수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봉의 한 60% 이상 수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36만 원 설정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38만 원 중기 목표가, 손절가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만 원 정도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LG화학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 그리고 또 여기에 모멘텀으로 갖춰진 종목으로 LG화학에 대한 말씀 추가로 더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 먼저 아미노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의 그 생산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 세계적인 컨설팅 시장 조사 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최고 기업상을 중에서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전 세계 25만 개 회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이룬 그런 회사에 주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성 SDI, SK텔레콤, 녹십자 등이 수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미노로직스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향후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3,000원대에서 첫 상한가 나오고 나서 202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요. 주가는 하방 경기선을 강하게 가지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본격적인 그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윈텍이죠. 다윈텍은 최근에 그 주가가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계사인 그 소프트 포럼이 전기차 업체 ATT&RD의 우회상장 기대감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동사도 관계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소프트 포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M&A 관련 또는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 보시면 5일선을 올라타면서 강력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장중에 5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 세아베스트인데요. 자 세아베스트는 봉형광 관련해서 또는 자동차 관련해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올해도 대폭 실적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늘 5%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증가, 중장비 기계 생산 증가, 이런 수출 회복에 따른 동사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죠. 아미노로직스, 다윈텍, 세아베스트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윈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윈텍은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고점이라는 것은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급등주를 공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3일 동안의 저점 라인을 깬다면은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장중 저점 3,250원 정도가 최근 3일 동안의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모습일 때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올라갈 때 3일 동안의 저점 라인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현재가인 3,315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로 또 최근의 저점 라인인 3,200원 정도를 지지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윈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변화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담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는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이 좀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네. 그다지 큰 낙폭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 역시나 뭐 시황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펀드 환매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좀 부담이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호한 그 선물 시장에서 양호한 베이시스를 통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투신권에서 이제 펀드 환매 자금이 대량으로 나와주면서 지수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까지나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지금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지수가 크게 꺾인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잠시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살펴봤었고 향후 전망이 밝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중에 뭐 삼성전기도 포함되는 그런 기업 중에 네, 그렇죠. 한 기업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하죠. 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14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5%신데 지금 10% 넘게 손실이 나신 그런 상태거든요. 네. 오늘 낙폭도 상당히 깊고요.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기 유망한 기업이긴 한데 지금 네. 단기적으로 좀 주가 자체는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요즘에 이제 IT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삼성전자 외에는 뭐 뚜렷한 어떤 뭐 매수가 들어와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과는 좀 약간 괴리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그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동반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급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뭐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9,800원에 비중이 네. 25%. 뭐 비중이랑 매수 가격은 뭐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좀 지금 수급 상황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LED 수요에 대한 이제 수요 급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이 전망치가 더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일단 13만 지금 현재가가 13만 4천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121선 부근인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13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장기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3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나 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던 13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분할 매수 대응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13만 원 부근에서 일부 매수를 하시고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지 여부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머지 매수하시려는 물량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을 올려주신 오늘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네. 분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것도 조금 예 기다리시는 네. 게 지금 현재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을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네. 상황이라든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매수보다는 13만 원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500원에 매수하셨고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가를 어느 수준으로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아차, 뭐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데
일단은 최근에 네. 주가가 좀 불안하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어졌던 신차 기대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어떤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제공이 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뭐 외국인도 오늘 사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일단 6시가 돼 봐야지 전체적인 집계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수는 상승하지만 주가는 제자리 머물거나 하락하는 그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함께 계속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인 약 3만 원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될 경우에는 2차 지지선인 27,500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3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지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27,500원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오히려 3만 원대에서 지지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지금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거래량이 증가와 함께 3만 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3만 원 부근에서 거래량과 수급 상황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10% 정도 비중을 또 담아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시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는 중장기적으로 물론 더 갈 수야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중간에 말씀드리기엔 약간 좀 뭐할 수도 네. 있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떤 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흐름이 좋은 업종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금융, 보험, 증권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조선 쪽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때 목표로 했던 이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 목표액이 한 48% 정도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때 갈수록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조선주, 해운주 지금 현재 뭐 해운 관련해서 지금 뭐 배가 모자라는 네. 그런 뭐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주가 가게 되면은 역시나 또 철강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순환매에 대한 리듬을 잘 타시는 것이 어떤 한 업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순환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이런 와중에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업종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들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좀 순환매 짧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체 종목이라고 지금 꼽는 거는 이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드시네요. 잠시 후에 한번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지금 해운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네. 해운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진해운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33,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한진해운 오늘 낙폭이 큽니다. 2.7% 내리고 있고요. 최근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오를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먼저 좀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흐름 보고 계신데 일단 60일선 이탈해서 120일선까지 바짝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차트만 봐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제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뭐 특별하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기관이 매도가 나와주면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좀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로 보면은 10주 연속 지금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물동량도 7월에는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순환매가 들어와주는 그런 시점에서 리듬을 잘 타서 오히려 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33,700원의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121선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가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음봉 캔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오늘은 뭐 매수매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저점 31,350원을 오후 들어서 이제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뚜렷한 뭐 수급적인 상황이나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매도 공방이 치열한 상태라면 일단 당분간은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내일 일단 시초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121선에는 지지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 20%시면은 121선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121선 부근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3만 원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3만 한 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3만 500원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첩대에서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질문을 또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만도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물어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께서는 1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현재 만도의 주가가 11만 7천 원.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만도도 오늘 많이 내리고 있네요. 3% 가깝게 좀 밀리고 있는데 만도 전망 그리고 또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도 진단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도의 투자 주체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수급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뭐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나 자동차 업종 쪽에 이제 매기가 몰리지 않는 모습에서 만도도 역시나 자동차 업종 뭐 부품 중에서는 뭐 대장주죠.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계속해서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이제 기아차 차트를 봤는데요. 기아차 차트랑 만도의 최근 흐름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만도의 흐름인데 만도 신규 상장 이후에 박스권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상단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 따라서 11만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아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볼까요? 자 기아차도 최근 흐름을 보셨을 때는 이렇게 이와 같이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차트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만큼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들의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만도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만도로서는 어떤 뚜렷한 패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원대인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1만원 박스권 하단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정확하게 상단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부터라도 쌍끌이 매수에 들어와 준다면은 뭐 하루만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추세적으로 11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수급적으로 뚜렷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비중이 적다면은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11만 원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리고 뭐 성우하이텍이나 세아베스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동차 업종 전체를 놓고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동시에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좀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만도 역시 예.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상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상담을 좀 해드리죠. 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를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LG상사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LG상사가 지금 네. 0.6% 소폭 내리고 있는데 이분께서 손실이 있으신 상태예요. 지금 10% 넘게 지금 손실이 있는 상태이시기도 하고요. LG상사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이 종목 역시 꺾였거든요. 네. 불안해요.
역시나 좀, 예, 시장이랑 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급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아주 특별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11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방이 치열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하지만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약 일주일 단위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은 좀 꺾이는 그런 모습, 따라서 추세는 바닥권인 약 한 3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니까 역시나 확연하게 좀 박스권 흐름이 지금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조정이 좀 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좀 조정에 좀 염두를 두시고, 증시가 역시나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보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와중에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보다는 동반 매수 내지는 기관들이 매수해줄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행히 외국인들이라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해주시면서, 약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맥스. 네,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시면은 뭐 상당히 보유도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박스권 상단인 33,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순환매 장세에 동반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은 3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이 필수겠죠. 네. 비중에 대해서 좀 충고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쳤을 때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 33,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종목 위주로, 업종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후보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화학 업종이라든가 지금 현재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업종들 참고를 하셨다가, 혹은 그 투자자분께서 매수에 가담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분할 매도 이후 분할 매수로 종목을 바꾸시는,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살짝 유출을 하셨네요. 화학 업종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종목입니까? 네, 지금 바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한 만큼. 네, 화학 업종 중에서 저는 SKC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SKC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종 자체는 지금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뭐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 쪽으로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내려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원 상위를 보면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 등 이제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 창구로 이용되는 그런 증권사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좀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일봉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61선까지 바짝 붙었다가 반등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기관들, 검은색 실선인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매수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거래량은 약간 좀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될 텐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분기에 최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SK그룹에서 이제 신소재 사업에 진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SK그룹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SKC의 상당한 수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에 이제 지지라인을
확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SKC를 방송에서 한번 19,000원에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2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종목을 왜 다시 들고 나왔느냐. 역시나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설명드렸던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업종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하나케미칼, KPX 파인케미칼이라든가 뭐 S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화학 업종 쪽으로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 자체 순환매로 좀 봤을 때도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61선 지지가 계속해서 좀 나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1선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틀 전에 음봉을 형성했을 때의 시초가죠. 시초가 이상으로 이제 끝난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에 추격 매수에 따라가셔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오늘 같은 캔들 형성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 지금 매수가는 제가 28,0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뭐 28,100원 그 이하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만큼 매수가는 2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내지는 26,500원이 이탈되실 시에는 60일 이탈하고 하락 이탈할 시에는 손절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32,000원에서 심지어는 4만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에서 1차적으로 3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쇼가로 접어들었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